오늘 밤 소름이 쫙 돋는 전설의 공포가 당신을 찾아간다. 야! 간담이 선을 선. 살 떨리고 간 떨리는 한밤 공포 토크쇼 두둥. 남양 특집 나는 전설이다. 괴담 전설.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호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모실 분 우리 저 이광기 씨, 노현희 씨, 이민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걸그룹 리더스도 나오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뭐 티에차 치고 그 말이죠. 네. 뭐죠?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야, 혼자 다리네 나. 이광기 씨. 네, 내 다리내나 박세권입니다. 예. 야, 내 다리내나. 실감 나네요. 진짜. 뭐야 이거 또 왜 이래. 진짜. 저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어가지고. 내 다리. 갑자기. 잠깐만, 누가 저 혹시 뭐 뒤에 있는 거 아니죠? 또. 아니지. 그거 모르지. 이름도 진짜 독특해요. 광기. 사람이요. 광기를 세게 발음해봐. 광기. 아니, 저 미칠 광이 아니라 빛광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원래 본명이세요, 광기는? 아, 좀 본명이에요. 오. 네. 노현희 씨는 역대 또 구미호. 그렇죠. 98년도였어요. 구미호 선배는 누가 있었나요? 그 전에 선배. 예전에 뭐 흑백 TV 시절에 뭐 한혜수 선배님. 한혜수. 한혜수 씨가 그다음에 이제 노현지 씨가 그 이후에 네, 한 90년대. 그러가면은 또 전설의 고향만 약 20여 편 이상. 전 귀신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귀신을 쫓는 사람을 많이 했죠. 네, 저는 전설의 고향을 하면서 꼭 귀신하고 사랑을 해요. 변태 아니야 변태. 귀신이세요? 그래. 아니 제가 이놈아 귀신네 진짜. 네. 머리를 올린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보고 싶구려. 어떻게 애틋한 그 감정이 생겨요? 아 이쁘잖아요. 맞아. 귀신 역할을 하신 분들은 다들 다 그래도 송하더라. 어, 그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미인이고 노현희 씨가 했다는 얘기를 강조하시네요. 아 네. 그 둘러서 그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다리! 아! 야 귀신이야! 내가 사람으로 보이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내 다리면 해. 귀신 좋아. 1대1. 죄송합니다. 저 XXX 빨리 죽여버려라. 진짜 너는 이렇게 죽을 것 같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전설적인 이야기는 부천시 오정구 정도 OBS에서 전해질 얘기로 으아 누구야 이거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전설들의 무섭도록 치열한 연기 인생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름하여 나 이런 사람이야. 다리가 없었을 뿐 귀신이었던 다리 연기의 퀴즈 이광기 씨의 프로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광기. 1969년 4월 17일 올해 나이 43 43 그러나 영혼을 성가했어. 예. 그러나 하는 행동거지라든가 마음만은 세븐틴. 예.
이광재 정말 얼굴이 최강 동안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아, 고맙습니다. 누가 봐도 스스로 봐. 아 그래도 지금 머리에 흰머리가 많은데 다 염색해서 그래요. 벌써 염색을 합니까? 이광재 씨? 아, 염색 안 하신 머리예요? 나는 오래됐지. 아, 안 하면 저는 얘기하세요. 딱 보면 귀공자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서울에서 제일 큰 고물상을 아버님께서 운영하셔서 오. 정말 부잣집 아들이세요. 뭐 말이 고물상이지만 정말 알찼어요. 그러니까. 브랜드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책 속에 파묻혀요. 서대문구에는 모든 학교께 우리 집에 다 옵니다. 아, 책을 엄청나게 많이 봤죠. 네. 근데 뭐 충장이 됐죠. 문학교실? 유복했던 집안이만큼 그의 윤현 씨는 무척 독특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체할 수 없는 관계의 호기심 때문인데 옛날에는 그 양장점이 있었잖아요. 네. 양장점에 보면 쇼 윈도우가 그 마네킹들이 요즘에는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예전에는 아, 바깥에 바깥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다 했죠. 네. 그럼 보통 마네킹들이 뭐 이러고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있어요. 도로가를. 맞아요. 근데 한 네 개가 다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한 개만 이렇게 뒤를 보고 서 있는 거예요. 뒷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 중에 그게 한 개가 뒤돌아서니까 얼마나 독특해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의협심에 이걸 내가 똑바로 놔줘야 되겠다.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서 있잖아요. 쳐보세요, 한번. 이렇게 서 있잖아요. 마네킹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안아갖고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어린애가 아니니까 취행을 하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마네킹은 또 가벼우니까 네. 내가 초등학생이지만 나도 그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 근데 묵직하더라고요. 어디면 막 머리통을 때리는데 저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하여튼 쓸데없는 호기심과 오지랖이 넓었기 때문에 엄청 맞고 자란 이광기. 그러나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선생님의 또 심기를 건드려서 엄청 혼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친구들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다. 야한 사진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우려서 또 나눠서 팔고 그 야한 사진을 부위별로 이렇게 팔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 가니까 한 친구가 그 야한 사진을 어디서 사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신나게 봤죠, 그 친구랑. 그 친구랑 이제 뭘 하냐면은 같이 동업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맨 처음에는 제가 고객으로 만났어요. 고객으로 만나서 내가 뒷돈을 대주고 나는 판매를 해라. 그럼 그거를 얼굴, 그리고 가슴, 다리. 그 잘 빠진 다리와 막 이러면은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요. 그런 거는. 네. 그럼 애들이한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다리 쪽이 비싼 거 아니야? 내 다리 나눠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다리 내놔. 와, 그래. 이광재 씨 다리는 운명적으로. 아, 다리하고는 내가 운명이에요, 운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다리가 예뻐요. 네. 하여튼, 학생이 하면 안 됐지만 골라에서 선생님에게 매일 야단 맞았던 이광기. 이렇다 할 뚜렷한 꿈도 없이 방황을 합니다. 꿈은 있었어요. 왜 꿈도 없었는데요. 그런 그의 인생이 한 친구로 인해 180도 달라집니다. 방송국 연기자 시험에 합격인 줄 알았는데 방송국이 아니고 연기학원에 합격.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그 시험을 보러 가는데 같이 가세요.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심사위원들이 딱 보니까 그 당시에 KBS에서 제일 유명했던 보통 사람들 연출했던 최상식 PD님, 그 강부자 선생님, 김민자 선생님, 뭐 그런 분들이 만져 있는 거예요. 거물. 얼마나 떨려요. 네. 뭐 쪽지를 하나 주더라고, 대사를. 근데 그걸 거의 뭐 국어, 뭐 뭘 할 줄 알겠어요. 책 그냥 책 읽듯이 그냥 크게만 읽었어요. 근데 합격이 된 거예요. 이상하다. 고등학교 때? 야, 이분들이 나를 잘 본 거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고 등록금을 제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덕분에 다녀보니까 저는 방송기자한테 나중에 해서 그 실체를 알아보니까 그냥 사설 학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KBS 별관 옆에 있는 학원이었어요. 네. 그래요. 하여튼 방황하던 청년 이광기는 연기에 눈을 뜨면서 연기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런 무한 열정에 감동한 학원 원장 선생님께서 KBS 드라마 고향에 네. 하이라 씨 남자친구 역으로 추천을 하죠. 네. 제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냥 방과 후에 항상 일주일에 3일만 와야 되는데 전 매일 간 거예요. 원장님께서 너무 애가 열심히 하니까 한번 오디션 기회를 보여주셨는데 그때 최상식 선생님께서 오신 거예요. 딱 보더니만 야 중학생 역할인데 딱 넌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순간 그 어린 나이에도 저기 선생님 제가요 자세히 보면 어려 보이거든요. 네. 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씩 웃으시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푸근하고 좋으세요. 그래도 그분이 그럼 내일 한번 오후에 방송국에 다시 한번 와라.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 보자라는 말이 저는 환청이 들린 거예요. 너 합격이야라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도. 그렇지. 다시 보자. 저거 마음에 없었으면 그 얘기를 안 했어. 그렇죠. 그 집에 가자마자 저희 엄마한테 2,000원 달라고 그래갖고 2,000원 갖고 집 앞에 있는 이발소 가갖고 가장 어리게 좀 깎아주세요. 중학생 역할로. 그러니까. 어리게? 야, 어리게는 그냥 머리 빡빡인데? 빡빡을 쫙 깎아주시더라고. 와.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 저 왔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딱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야. 그쵸. 어제 봤을 모습 완전 걔가 아니니까. 그때는 머리가 길렀는데. 맞냐? 그다음에 갑자기 막 당황하셔. 당황하시더니 대본을 내면 야, 여기 종섭이라는 역할인데 이거 해. 그때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예. 알려지긴 했지만 무명 생활은 또 계속 됐어요. 그래도. 그래서 네. 얼렁뚱땅 갑자기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 그때 좀 알려줬어요. 아니 조금 안 그때 사람이고. 그때 팬들도 많이 받았어요. 아니 식구들은 알겠지. 네. 아니 그때 팬들도 많이 받았다니까요. 이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게 묘화를 짜내게 됩니다. 떠오르는 게 그래 연기보다는 가수가 되는 거야. 이야. 그래서 당시 아역배우 출신 안정훈 씨, 안정훈 씨와 이광기 씨가 보컬을 맡고 베이스가 윤상 씨였습니다. 네, 네. 윤상 씨. 아 그때는 윤상 씨가 무명이었어요. 뜨기 전에? 네, 네. 뜨기 전이에요. 코드캐스터 그룹을 결성. 코드캐스터니요. 지가 하자 그랬어요. 코드캐스터. 아니 코드캔 거 아니라니까. 보세요 이광희 씨. 네. 어우 광기가 뭐야 이거. 진짜 아니 코드캔 거 아니라니까. 광기가 있다니까. 광기는 보고 날 쳐다보자 무서워. 아니 본인이 하고 싶다고. 형 나도 하면 안 될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안정훈 씨가 동생이에요? 아니, 동생이죠. 한 살 동생인데. 이름도 지키 전에 바로 해체합니다. 네, 아, 이름도 짓지 않고? 해체가 된 게 아니라 제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 해체하고 하여튼 군대 가가지고 제대 후에 땡땡땡으로 당시 돈 와 1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무엇으로 100만 원을 벌었을까요? 중요한 거 갖다 파신 거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궁금하신 거? 머리 그려놨어요. 네. 지팡이. 지팡이 이렇게 비싼 지팡이. 비싼 지팡이 뭔가 이유가 있었지? 난 몰랐죠. 저희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 양자 아드님이 사셨던 그 냉천동 그쪽 중에서 왕창 그 집이 이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거를 다리 내려놓고 그거를 저희 아버지가 다 사갖고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지팡이를 이게 예사롭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인사동으로 갖고 나갔어요. 아이고 인사동으로 그 참 인사동에 그 안경 끼신 분이 딱 봐서 알았구나. 딱 보더니만 나를 한번 딱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갖고 얘가 어떻게 갖고 얘가 왜 이걸 갖고 왔지? 그 눈빛이에요. 당연하지. 아 이거 진짠가? 그럼 나를 한번 또 쳐다보더라고요. 그 되면은 이건 얼마고 이건 얼마고 요거 네 개 다 합쳐갖고 내가 100만 원 줄게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100만 원이요 큰 거예요. 지팡이가 몇 개 있었어요? 세 개. 한 개도 아니고. 세 개.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은하고 이렇게 청동으로 해갖고 막 디자인했는데 내가 봐도 멋있었어요. 현찰. 100만. 근데 그 지팡이가 결국은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 지팡이였던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백범 김구 선생님 아들 집에서 그걸 갖고 왔는데 누구 거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백범 김구 선생님 항상 지팡이 들고 다니니까 지금 같은 마음이었었으면 저는 이거를 정말 백범 김구 기념관이라든가 그런 데 기증을 했죠. 아니 됐어 아직 와서 그걸 또 기증을 하고 다 팔아 쳐갖고 이제 와서 무슨 백범 김구 선생님 그거를 아버님이 주고 우리가 또 이건지 성격 모르는 것도 알잖아요. 생뚱맞게 포장마차를 운영합니다마는 또 포장마차도 망해요. 아 망한 거 아니에요. 포장마차 잘 됐어요. 권리금 주고 팔았어요. 권리금을 주고 팔아요? 그럼. 권리금 받는 게 아니고? 권리금 받았어. 망했네. 얼마나 안 됐는데. 지금 포장마차 말렸어. 권리금 받고 팔았어요. 이렇게 지질이 운이 없던 이광기. 그런 이광기에게 드디어 한 방에 이광기 씨를 각인시킨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전설의 고향 덕대골. 어느
동네에 있는 거예요? 덕대골? 사실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근데 저는 감독님한테 전화 한 통화 다 받고 네. 주인공이니까 잘한다. 미리 가야 되겠다. 네. 2시간 전에 가야 되겠다. 혼자 대본 연습실 6층에 올라가서 대본 살짝 하나 빼옵니다. 아무리 봐도 이름이 두 번째 있어. 여자 다음에 메인이지 메인. 메인이야. 주인공이에요. 대본 한 장 딱 내니까 귀신 당하고 근데 귀신이 두 번째야. 그럼 주인공이에요. 어차피 전설 고향은 귀신 알고 여자 주인공이잖아. 그 귀신이 내 주인공이니까. 근데 여주인공이 우동가에 흙을 파헤치면서 남자의 다리를 자르고 있다. 귀신이 흐무적 흐무적 움직인다. 귀신 대사. 내 다리 내. 입 처음부터 임팩트가 세다. 뛰어가는 여자를 쳐다보며 쫓아가면서 그치? 대사 내 다리 내. 가쁜 숨을 쉬며 내 다리 내. 배부르고 두 시간 전에 왔는데 계속 내 다리 내. 결국은 내 다리 내나. 끝이야. 야, 귀여. 그래도 야. 어쨌든 이건 진짜 임팩트 강하다. 내 다리 내 아니에요. 내 다리 내네. 애드립을 제가 한번 만들어봤죠. 만들어봤는데 뭐라고 뭐 어떤 애드립? 왜냐면 내 다리 뭐 정 주기 싫으면은 마음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갑자기 없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내 다리 혹시 못 보셨나요? 그건 아니고 야 이년아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러면 갑자기 가면. 야 카카카카카 야 이광기 야 내 인연아 그거 빼 야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그것만 하다 그것만 예 죄송합니다 예 야 애들이 주고 싶으면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 다리 본인이 한 걸 한번 여기서 보여주시죠 신 누군가가 하나 이걸 해야 돼요 이제 내 다리를 갖고 뛰어야 돼 그래 해봐 다리 들고 뛰어봐 내 다리 갖고 일로 그러니까 나랑 손바닥 보는 거야 돌아 내가 이렇게 들고 왜 잘해 웃지 말고 뛰어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다리 없는 귀신형 내 다리 있는 완벽히 소화한 이광기 드디어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주주연급 작품들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KBS 드라마 왕과 비 을경세자 KBS 태조왕건에서 신검녀까지 다리로만 연기했던 것이 아니구나 이칠 만큼 훌륭하게 작품을 소화합니다. 태조왕건으로 데뷔 17년 만에 드디어 이제 KBS 연기대상 신인상 그 드라마 언제나 누구냐 이 시대 장희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또 하셔서 그때 했던 거예요. 장신영 씨, 조한 씨도 같이. 결국 망했잖아요, 저도 사실. 망한 거라기보다도 망한 거지 뭐. 그게 흐지부지 됐죠. 그냥 뭐 흐지부지가 이렇게 망한 거야. 그러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망한 거야. 망한 거야, 전설이 여기 있어. 아니. 저 사람 망한 거야, 너도. 여기 망한 거고. 너도 망한 거야. 나는 망한 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신인 두 명을 발굴했잖아요. 난 김구라 안 발굴해, 김구라. 아니 김구라는 김구. 제가 정말 두 분 뭐 개업한다고 그런 문자만 받은 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 광기 오빠 같은 경우에는 포장마차 개업했을 때 제가 또 가서 일까지 해줬어요. 일까지 해줬어요? 네.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인기 끼쳤구나. 강단에도 또 섭니다. 서울 종합예술전문학교 연기예술학부 겸임교수로 재직. 죽은 시인의 사회에 키팅 교수처럼 되고 싶다. 인터뷰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나요? 뭘 되겠어요 그냥 말은 무슨 말은 못해 완전 금방 접었지? 아니 그 접은 게 아니라 네. 죽은 시인의 사회처럼 뭔가 선생님 얘들아 오늘은 실내보다는 실외에 나가서 우리가 수업을 하자 좋아요 취진 좋아요 그럼 바로 옆에 그 선릉이 있어요 그 선릉으로 가자 선릉으로 가더라고 얘들아 자 돈 줄게 아이스크림 60개 사와 아이스크림 60개 돌려요 쭈쭈바 빨면서 너희들이 살아온 시간과 그리고 과거의 행복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와. 그리고 나서 두 시간 뒤에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살아온 얘기들을 우리가 진솔하게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또 자면서 그래서 나는 저쪽 그늘 존재가 자는 거야
아이고 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값 대기가 힘들어 교수 생활을 바로 접습니다 이번. 아 그게 세기니까. 아무튼. 네. 이번에는 못다 핀 가수의 꿈 아직도 살아 있어요. 다시 도전합니다. 2009년 싱글 앨범 우짜 우짜. 아 저도 받았어요. 우짜 우짜. 네 우짜 우짜. 우짜 우짜 우짜. 노래. 오늘도 우짜 우짜 웃어 돈 때문에 슬프지 말자. 이렇게 우짜 우짜 웃어 돈 때문에. 망하진 않고요. 망했지 뭐야. 그게 망한 거야. 망했어. 앨범이 안 나갔지. 앨범을 팔질 않았어요. 음원만 팔았어요. 음원만. 음원 얼마에 나갔는데 음원이? 음원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사기당했어? 근데 그 회사 연락이 안 돼? 여잔데? 그 여자 사기꾼이야 그냥. 여잔데? 하여튼 우짜 우짜 뭐 나 나름대로 긍정 마인드로 야시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때 뭐 이경규 씨, 김국진 씨, 박수호, 김용만, 이세윤, 강수정, 뭐 디자이너 이상봉 씨까지 30여 명의 연예인들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데 개런티를 주지 않고 땡땡으로 줬어요. 개런티만큼 줄 거면 꽤 센 거 줘야 될 텐데. 지팡이도 다 팔았고. 그 우리 식품이에요, 식품 먹는 거. 떡. 김? 김 맞아요. 김. 난 세상에 개런티 대신에 김. 그거 파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겠어. 아무튼 뭐 빈손으로 보내긴 그렇고. 그래서 제가 김을 이렇게 예쁜 포장지들을 한 박스. 김을 어디서 났는데 김을 줘요? 김을 김 제가 사야죠. 아는 누님이 김 공장 해가지고. 그냥 아는 누나가 내가 음반 냈다 그러니까 내가 CD를 100장을 줬어요 그 누나한테. 그 누나가 김으로 돌려준 거예요. 에이 그거 산 게 아니잖아. 아무튼 산 거죠. 이게 뭐 산 거야. 산 게 아니지. 산 게 아니지. 협찬이지 협찬. 아. 하여튼 이광기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천사입니다. 이분 앞에서 명함 내밀었다가 본전 못 벗고 간 분들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름 이민호 본명 이동민. 본명이 아니었군요. 본명이나 뭐 예명이나 뭐 왜 바꾸는지 글쎄. 이동민이나 이민호인지 뭐가 뭐지 사연이 있겠죠? 어? 원래 집안에서 사용하던 이름이 두 개였어요. 이민호하고 이동민을 썼는데 아, 원래. 호적상 이름이 이제 이동민이고요. 호적에는 이동민. 네, 근데 이름을 이제 이민호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다섯 살에 데뷔해서 출연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종민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는 선배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출연자 이름을 전화로 이렇게 불러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역 그 이종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이종민이라는 친구가 훨씬 유명했어요. 초반은. 아, 종민이? 그래서 종민이한테 자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열심히 출연해도 나한테 하는 거 자꾸. 예, 계속. 그리고 이상하게 자기는 출연도 안 하는데 돈을 자꾸 주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민우란 이름으로 아예 하자. 비슷비슷하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섯 살 때부터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예, 돈 문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군요. 1976년 3월 15일. 태어날 때부터 이게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시선을 한 몸에 받은 이민우. 강호동도 울고 갈 시비셜 무기를 자랑하면 4.6kg. 오, 우리 아버 강호동 씨가 참고로 4.5kg. 그 0.5kg 앞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사진을 보면요. 네. 머리가 한 2.6kg 되는 것 같아요. 돌사진에 애가 이렇게 가부좌 들고 이렇게 앉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가 정말 1:1. 와, 그랬습니까? 이야. 올해로 연예계 데뷔 후 31년. 제가 30년인데 아이고 선배님 시간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범호씨보다는 4년 선배님. 죄송합니다. 광기 너보다 2년 선배님. 그러니까. 리더스 분들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네. 이 중에 최고 선배님이십니다. 이민호 씨의 전설의 연기 인생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느 날 그럼없이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충무를 걷고 있던 어린 민호. 울망졸망 귀여운 얼굴 때문에 길거리 캐스팅이 됩니다. 아주 귀여운 외모 때문에 왜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누나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뽀뽀세래. 그냥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얼마나 많은 누나들이 나에게 뽀뽀하게 될까? 아, 예쁘다 뽀뽀하고 막 그러겠네요. 네. 그러나 그에게도 거부한 게 있었어요. 기분 나쁜 게 있었어요. 뭐예요? 광고 촬영하는데 광고 대행사 남자 직원도 이쁠 수 있잖아요. 어우 이놈이 이쁘다. 이 아저씨 뭐야 그러면서 배를 사정없이 물어버립니다. 아무리 어려도 저도 남잔데. 찝찝하지. 하루 왼종을 하는 거예요. 어. 제가 이제 키가 작잖아요. 보이는 데는 배고. 아. 물었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됐어요? 오, 어떻게 됐어요? 미안해 이러고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해야 됐어요. 다섯 살짜리가 이렇게 배에 물어서 피났는데 아니 이 어린 놈이 막 흥분할 수 있어 그냥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때리고 저 독종인데 저 자식이 어떻게 배를 물어가지고 속으로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광고 모델로 활동하다가 1983년 조선왕조 500년 단종 맞아요. 단종 기억나네요. 어린 왕 단종 역으로 본격 드라마에 데뷔합니다. 이듬해 첫 승세 그래서 동자승으로 백상예술대상 아역상 KBS 방송 연기대상의 아역상 한국 연극 영화 TV 예술상 아역상 당시에 있는 아역상을 막 흐트렀어요. 그의 완벽한 연기는 바로 피라는 노력이 아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스쿠터. 네. 맞아가면서. 아 연기 신종인데 왜 맞아요? 그 당시는 사회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때리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역 배우들인데 와서 울어야 되는데 안 울잖아요. 매진 맞아야 되겠구나. 눈물이 뭐 계속 나오나요? 그러면은. 일단 혼을 내시죠. 네, 그래도 울면 야 카메라 돌려 찍어.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건데 맞아요. 어. 그래도 안 운다. 그러면 옆에 이제 어머니로 나와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제일 아픈 데를 꼬집습니다. 참, 아주 원시적인 인천. 네. 네. 연기를 못 한다고 맞는 게 싫어서 죽어라고 이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대한민국 대표 아역 배우로 우뚝 선 이민호. 1986년 호랑이 선생님 후속작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일일 드라마 꾸러기. 네. 어 주연 파타. 예. 초등학생들의 우상, 초등기의 피라고 불렸던 이미 최고의 전성기 맞게 됩니다. 당시 팬레터 많이 받았죠? 그 편지를 꼭, 꼭 제가 제 손으로 뜯어보고 읽어보려고 하는 이유가 선물 포장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린 나이 어린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뭘까 해가지고 뭐 심지어 뭐 돈도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돈도? 아 그리고 결국 돈이 들었나 한번 그. 아니 그러니까 보물찾기 아니고 보물찾기. 맛을 본 거 아니야. 옛날 돈이 있는데 요즘 돈이 안 나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이민호.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건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바로 술. 술입니다. 시발점은 이제 모 감독님 때문이었어요. 또 닭이나 먹어라 그래서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작가님이 어린 나이에 술은 어른이랑 배우는 거야 하면서 너 맥주 한잔 마셔봐 그러시는 거예요. 마셨죠? 멀쩡해요. 와 탁월하구나. 예, 새벽 마셨던 것 같아요. 음주 이야. 신동 이민호. 한잔 해야 되겠는데? 네. 바른생활 이미지 덕분에 각종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출연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학교폭력 청소년 음주는 절대 안 되죠. 뭐 이런 거. 다 거짓말이야. 아, 공익광고 그런 모델을 여러분들 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1990년 염정아 한석규 유정 등 신예 배우들과 함께 우리들의 천국에 출연합니다. 공룡선생 스카이트 피는나무 그리고 1994년 춘향전 주인공 이몽룡으로 발탁. 이 영광 그때 청춘향역은 바로 김희선. 김희선 잘했다. 역대 이제 최연소 이몽룡 선생 춘향. 아마 역대 춘향전 중에 제일 야했던 춘향전일 거예요. 저도 뭐 폭포. 폭포에서. 폭포 거기서 김희선 씨는 하얀 소금만 입고 물에 들어가시고 저는 위통 벗고 물에 들어가서. 예. 완전 개 탔구나. 예. 개 탄 거지 뭐. 대박 그해 아주 대박이었군요. 네. 그 춘향전으로 본인이 이렇게 좋아해. 그러게요. 아니 폭포에서. 김희선 씨랑 그걸 했대잖아. 그렇지. 하여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연기와 공부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았던 이민호. 그 결과 95년도에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96년 KBS 용의 눈물. 주인공 세종령 역으로 발탁. 드라마에서 복귀할 수 있게 해준 감독님께 너무너무 고마워했던 이민호. 감독님께 땡땡땡을 드립니다.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그 세종에 관련된 서적 전부 이렇게 읽어본 거야. 내가 본 세종은 이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단해. 인물 분석을 한 거죠. 30페이지에 달한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멋있다. 이런 연기자는 처음에 생각해보셨죠. 하다가 무슨 아침 드라마라든가 현대물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날라가죠. 그렇죠. 근데 사극이 더 힘들다, 현대극이 더 힘들다 그런 생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다 연기자 자세야. 그럼. 역시 오래 연기 생활하니까 모방하지 않고 인물을 창조해내는 연기자다. 야 이런 칭찬. 연기자 선 최고죠. 최고예요.
이광기 씨는 생애에 뭐 이런 비평 받은 적이 있으면 살면서 내 다리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지금요 태조 왕건에서도 호평 받았어요. 뭐라고요? 잘했다. 시인상도 받았어요. 잘했다니 뭐 잘했다. 아니,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잘한 편이다. 아, 이광기 연기력에 놀랬다. 그렇게 자꾸 꾸미지 말고. 그렇게 용의 눈물로 재기에 성공한 이민호. 전설의 고향, 사후 절부야물, 걸기, 망자의 소원, 기방, 괴담에 출연하며 귀신을 보호하고 이승화 저승의 경계를 뛰어넘는 귀신과 연애까지 하는 귀신들의 남친으로 등장. 전설의 고향 전담 배우의 목소리를 톡톡히 해냅니다. 이만한 결심도 없이 찾아들었으라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지요? 부인, 그 칼을! 세뇌를 받아주시겠는지요? 어르신. 머리를 올린 모습이 얼마나 고운지 보고 싶구려. 자, 그 후 1998년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 로봇에 푹 빠진 전자학과생으로 출연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는가 싶더니 바로 군입대. 2006년 드라마 19순정에서 방송 복귀에 성공을 합니다. 아역에서 성인 역으로 군 제대 후 복귀에 성공하며 지금 7월 방영의 이 공주의 남자 네. 는 물론 경복대학 공연예술 계열에서 연기 가르치고 있는 이민 교수님. 여기도 뭐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저런 교수님을 좋아하거든. 아이스크림 그래. 가지고 수업 안 하는. 아, 수업은 했어요. 네, 이제 전임 4년 차고요. 오, 예. 31년 차. 처음부터 또 개인적으로 1년 선배. 네. 대한민국 모범 배우 이민호.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전설이십니다.